갈래요. 너는 가지 마. 힘들고 맨날 찌질해져. 아, 나도 좀 가고 싶다고. 안 돼. 나도 가고 싶다고. 안 돼. 둘 다 채질고 먹어. 절대로 안 돼. 건우 너도 마찬가지야. 둘 다 하지 마. 입 다물어. 너 네 자리로 가. 필요 없어. 갈 거야. 안 돼. 나랑 갈 거야. 안 돼. 맨날 안 된다고 하거든. 밤에 가는데 엄마는 누가 지켜? 너 건우는 왜 매번 태인은 안 된다고 그러는데? 얘가 어? 저번엔 보셨잖아요. 얘 따라갔더니 힘들고 찡찡대서 차 안에만 있던 거. 그럼 뭐 너한테 피해는 안 되는데 왜 매번 너는 안 된다고 그래? 피해되잖아요. 가족 전체한테. 어머. 울피야, 태희도 곤충박물관 구성원 중에 하나인데 너는 매번 채식할 때마다 태희만 떨고 놓고 가고 너만 가겠다고 그렇게 했대. 그럼 밤중에 엄마가 누가 지켜요? 그리고 그 따라가면 따라가겠다는 태희와 데려가지 않겠다는 건우. 매번 채집을 가려고 할 때면 벌어지는 일입니다. 위험한 데도 꼭 따라가야겠어? 그러지 말고 집에 있어, 둘 다. 오늘은 가지 마. 그렇게 맨날 매번 이해 못하고 싸우려면 둘 다 채집고 먹어. 태희 때문에 채집을 못 가게 되자 짜증이 납니다. 그날 저녁. 결국 건우는 태희 몰래 아빠와 함께 채집에 나서는데요. 갑시다. 채집은 밤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늘 아빠와 함께합니다. 너 때문에 아빠가 지금 응? 어른 다 돼가지고 지금 곤충 채집하러 다닌다. 응? 아빠 어렸을 때는 곤충 갖고 놀지도 않았어, 아빠는. 왜요? 시골에 사셨는데도? 관심이 없었으니까. 비 많이 왔잖아, 이제 천둥 번개. 아, 진짜요? 비 오고 나면 곤충 안 나오잖아. 아이, 괜찮아요. 지금 바깥이 28도구만. 습도도 눅눅하고 달도 없는 게 아주 좋을 것 같은데, 아미? 아빠 생각에는 곤충 없을 것 같아, 오늘도. 뒤늦게 오빠와 아빠가 채집을 간 사실을 알게 된 태희. 뭐가 그리 서러운지 눈물이 멈추질 않습니다. 밤에 다니는 게 위험해서 그런 건데 태희는 마냥 서운하기만 합니다. 오늘도 결국 태희를 달래는 일은 엄마의 몫입니다. 슈퍼 안 걸렸잖아요. 진짜 크고. 진짜 한 주 물론 건우와 채집을 다니는 일은 아빠의 몫이고요. 불스피라 안 보이는데. 잠깐, 저거 뭐야? 지금부터는 두 눈 크게 뜨고 곤충을 찾아야 하는데요. 급기야 차에서 내려 바닥을 살피는 아빠와 건우. 마음은 조급한데 곤충은 좀처럼 보이지가 않습니다. 아, 비 온 뒤라 없어. 에이, 가난 가면 나온다며. 태희까지 따돌리고 몰래 나왔는데 한 마리도 못 잡으면 왠지 태희에게 더 미안해질 것 같습니다. 사슴벌레 암컷이다. 응, 어, 사슴벌레 암컷. 이제 겨우 한 마리. 텁사 같은데? 이 시기에. 야, 화났어. 화났어. 왜 그전까지만 잡히던 애들이 왜 오늘 갑자기 없어질까? 웃기네. 상당히 불만족스러워요. 뭐가 부족해서 이렇게 사슴벌레가 안 나오는데. 아무래도 다음을 기약해야 할 것 같습니다. 박물관 수탉이 목청을 한껏 키워 아침을 깨웁니다. 학교에 가기 위해 집을 나선 건우는 박물관을 먼저 둘러보는데요. 먹이 안 준 애들, 아빠가 먹이 안 준 애들 지금 보고 있어요. 거기 존나 한번 더 확인하는 거예요? 네. 그래서 안 줬으면 제가 다 먹이 챙겨주고 좀 있다가 박물관에 있다가 학교 가. 오늘은 새 체험관도 들여다보는데요. 새 모이를 주는 일은 태희 담당이지만 아직 방학이라 늦잠 잘게 뻔한 태희를 대신해 건우가 모이를 챙겨줍니다.
건우 덕분에 오늘은 새들도 모이를 일찍 먹게 됐습니다.